만불전이라는 것은 만불의 부처님을 모신다는 뜻인데요. 글자 그대로 하면 그런 뜻인데요. 엄밀히 말하면 꼭 만불의 부처님은 아닙니다. 만이라는 숫자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아주 많은 숫자를 뜻해요. 한때 고려시대나 그때만 해도 천이 큰 숫자였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독립 만세 부르잖아요. 그때는 천세 불렀어요. 천세. 아마 그 이전 시대에는 백세라고 불렀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지금은 이제 만세라고 부르잖아요. 그만큼 많이 큰 숫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이 만불전은 많은 부처님, 보살님을 모시는 전당이다. 정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 만분의 우리 여러 불자들이 만분 이상의 불보살님을 모시는 정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분의 불보살님을 우리 가슴 속에 담아두는 곳, 그리고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심과 사랑과 자비를 가슴에 품고 만분의 불보살님을 모시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만불전에는 원불로는 11분의 불보살님이 모셔져 있죠. 원불로는 법신불 비로자나 부처님, 보신불 로사나불, 아미타불 약사여래불, 화신불로는 연등불 사가모니 부처님, 미륵부처님, 이렇게 해서 7분의 부처님과 보살님이 또 계시죠. 보살님은 문수보살님, 보영보살님, 관음보살님, 지장보살님, 이렇게 4분 보살님 합치면은 11분의 불보살님이 모셔져 있네요. 그리고 장음불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이렇게 모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약간의 수인이 조금은 이제 변형 창조되어서 정확하게는 또 우리 서창원 작가님, 서창원 작가님 오셨어요? 서창원 작가님. 서창원 작가님 만드셨다고 장엄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파악할 때는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엄불에 대해서는 우리 서창원 작가님 인사를 하실 때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창원 작가님이 그야말로 신심과 예술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 만불전을 꾸미셨어요. 우리 서창원 작가님은 우리 이 보광당의 주불도 만드셨죠. 보광당의 주불 만드셨고 큰스님 동상도 만드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 화룡점정이라고 할까요? 우리 만불전에 여러 불보살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최상의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따가 또 박수 한번 치겠지만 지금 한번 박수 한번. 간단하게 만불전 불사 경과 보고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4년 9월 1일 불광회가 우리 큰 스님에 의해서 창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불광회 창립 50주년이 됩니다. 또 1974년 11월 1일 월간 불광이 창간되었고요. 1975년 10월 16일 불광법회가 창립되면서 매주 목요일 6시 반 대각사에서 종로 대각사에서 법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광법회 창립 이런 용어로 쓰게 된다면 우리가 몇 주년이죠? 불광법회 창립으로 오게 되면 49주년입니다. 49주년. 그리고 불광 창립이라고 할 때는 50주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유료법회에서 우리 불광사가 불광 창립 49주년 했다는 것을 가지고 뭐 기만적인 여쭈니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바로 온 거고 오히려 불광법회 창립이라고 할 때는 이를 빼야 된다. 큰스님께서도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큰스님께서 창립 기념 법회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광 창립 몇 주년 하고 법회 창립 몇 주년 할 때 법회 창립은 이를 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1982년도에
이 잠실 불광 사이에 이곳에 법당을 짓고 이곳에 입주를 했고요. 1987년도에 불광 유치원이 개원되었고요. 1992년 국악교성악곡 보현행원송이 발표되었습니다. 국악교성곡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분모은중송도 발표를 했었고요. 네, 당시 세종문화회관에서도 이 보현행원송을 네, 연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99년도에 불광 홈페이지가 최초로 개설되었고요. 1999년도에 또 우리 큰 스님께서 열반에 드셨었죠. 2005년 10월 불광 창립 31주년 기념법회에서 불광 중창불사 선포식을 거행했고요. 2007년 11월에 중창불사 추진위원회가 발족했고요. 2008년 4월에 이 만불전을 만들기로 하고 만불 동안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2월 14일 불광사 중창불사 착공식을 봉행했고요. 2012년 3월 본당 봉사가 시작되었고 지하 콘크리트 타설이 시작되었습니다. 2012년 12월 골조공사가 마무리되었고요. 대웅전 입주식 기둥을 세우는 의식을 봉행했습니다. 2013년 2월 대웅전 상량법회를 봉행했고요. 2013년 9월 대웅전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0월 13일 드디어 이 새로운 중창불사를 완성하고 이 새로운 우리 이 법당에 대한 중공법회를 봉행했습니다. 2016년 8월 만불전 불사, 개근불사, 불단불구 등 모연을 했고요. 2017년 12월에 장엄불 모연을 시작했습니다. 2019년 4월에 만건 신청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9년 9월에 그때까지 이제 만건이 신청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때 상당히 우리 사찰이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바로바로 봉안이 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8,700불까지 봉안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상황이 좀 악화되어서 봉안하지 못하고 있다가 한편으로는 그걸로 인해서 만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설왕설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0년에는 이제 원불 신청을 일시 중지했었고요. 그리고 2023년 제가 주지로 임명을 받은 이후에 바로 이 만불전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불전에 어떤 부정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뭔가 우혹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 만불전에 어떤 분이 신청을 했는데 안 된 분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으나 실제로 봉안이 안 된 경우는 봉안을 하도록 했고 그리고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나쁘지 않고 사실상 반 취소인 경우 또 실제로 다 문의를 해가지고 취소되는 경우 그런 걸 다 조사해서 지금 오늘의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그때 상황을 점검을 했고요. 약 2개월 동안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상황을 파악 완료 후에 만불 봉안을 재개했고요. 2023년도 10월 30일에 그러니까 장엄불은 현재 125불이 모셔져 있는데 120불이 완료되었고요. 원불은 9,900불을 2024년 3월 현재 장엄불 125불 그리고 여기에 있는데 오늘 다시 종무소에서 저에게 보고가 왔습니다. 현재 1,187불이 봉안 완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여러 불자님들의 아주 성원에 힘입어서 이 만불전 정원법회를 오늘 여법하게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모윤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불 12건이라는 것은 우리 주불 부처님 유상어머니 부처님에 대해서 보시를 하신 분들 헌공하신 건이 12건이라는 뜻이고요. 장엄불은 125불이 모셔졌고요. 원불은 1,187불 모셔졌고요.
그리고 개근불사에 362건 홍공하셨고, 경상비 3건, 닭이 2건, 방석 25건, 법상 20건, 불구 22건, 촛대 18건, 향로 4건 등은 다 이제 도시 항복입니다. 이렇게 여러 불사님들께서 우리 만불전에 정성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불전 불사 수납 현황은 아마도 이것도 일주일 전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 것은 조금 숫자가 늘어날 것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치를 보더라도 우리 부자님들께서 우리 만불전에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으셨고 또 사랑을 주셨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만불전은 우리 불자님들의 사랑 그리고 원력 속에서 이렇게 영업하게 장엄하게 탄생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도보에 가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걸 받겠어요. 제가 갔다 오니까 중요한 걸 받으랬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명법사로 오시고 본문을 해주실 창원 성주사 헤드우스 흥교 큰스님 먼 길을 와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사동스님들의 정신적인 치주가 되어주시는 저로서는 사숙스님이신데요. 정암 회성스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동명사회주 지명 스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조금 늦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화광사의 학륜 스님께서도 와주셨습니다. 항상 우리 불광사고 굉장히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의 군소리 없이 항상 함께 해주시는 우리 사종 스님들, 소임자 스님들, 규도 스님들께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어상 의식을 해주신 분은 저하고 동국대에서 같이 공부하셨던 분이에요. 아주 아주 열심히 하셨고 정말 제가 진짜 진심으로 존경하는 분이에요. 처명 스님이신데요. 처명 스님, 도안 스님 외에 비구니 스님 두 분께서 오늘 참 여급하게 의식을 해주셨죠. 그분들께도 네, 인사 말씀 뒤에 가보니까 약간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와간자 바람이.